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곧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광대한 우주가 예수님의 입술의 권세 아래 복종하고 있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창조주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에서 하늘에서 허락하는 기적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자의 기적, 요나의 기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왜 하늘에서 허락하는 기적은 인자의 기적,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고 대답을 하신 것일까요? 이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서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첫 번째 재앙부터 열 번째 재앙까지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창조주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여러 가지 권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바로의 마음이 꺾이지 않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열 번째 재앙에서 어린 양이 죽게 되었을 때 바로의 마음이 꺾여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시는 진리는 창조주의 사랑을 의심하고 타락한 우리 인생들은 창조주께서 어떠한 권능으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창조주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 바로의 마음이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에 비로소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창조주에 대한 오해의 질병, 그 죄의 질병이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게 되면 그것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친구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될때그 친구를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내 마음이 그 친구에게 이끌리게 되고, 그 친구의 그 사랑이 온전히 순결하고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을 100%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의 사랑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저희 인생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오해를 온전히 풀어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끝이 오게 되면 인자의 징조가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영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구속의 계획이 바로 인자의 징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람들이 창조주의 사랑을 의심하고
타락하게 될 경우에 창조주께서 인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주께서 인생들에 대하여 갖고 계시는 그 사랑이 100% 순결하고 확고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안식, 온전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인데 그것을 인자의 징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독생자이시며 십자가 사건은 영원한 세월 동안에 단 한 번밖에 일어날 수 없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현재, 과거, 미래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아무리 수많은 창조 사업을 그분의 창조적 권능으로 행하신다 할지라도 그러한 창조의 능력으로는 죄인의 마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영원한 세월 동안에 딱 한 번 가능한 십자가의 사건, 창조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만이 죄인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허락하시는 단 한 가지 기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자의 징조다, 요나의 징조다, 인자가 삼낮삼밤 땅속에서 지내리라. 이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가운데 깨닫지 못하면 저희들은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가 없고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기적들은 죄인의 마음을 진정으로 회개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진정한 기적은 인자의 징조, 요나의 징조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와 구속주와 맺게 되는 새 언약을 깨닫게 될 때에 저희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4월 5일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위에 건축되는 신앙, 그 신앙만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인자의 징조는 구속의 계획이기 때문에 인자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면 저희가 구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에 대하여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자의 징조, 인자가 삼낮삼밤 땅속에서 지내리라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